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말씀에 앞서서 정말 함께 해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신 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가 또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8월에 있을 우리 함께하는 리트리트, 우리 함께하는 정규인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하나가 되고 더욱더 이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비전에 더욱더 힘써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앞서 오늘 본문은 딱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로세철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로세철을 기억하라. 짧죠? 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 기억한 거면 성경 구절 하나 외우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외웠다고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성경 구절까지 외워버렸다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실 이 말이 성경에서 두 번째로 짧은 구절입니다. 전체 성경에서 Remember Lot's wife 하면서 딱세 군데 나와요. 가장 짧은 건 뭔지 아세요, 혹시? 가장 짧은 성경 구절. 네. Jesus wept라고 예수께서 울으셨더라. 이게 딱 두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짧은 거고 TMI이긴 한데. 네. 요새철을 기억하라가 그 다음으로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타오면서 이 본문을 나오면서 이제 로세철을 조명하는 사건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하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를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거를 최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노력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많은 영화의 소재로 쓰이는 게 뭐냐면요, 종말이에요. 종말. 그죠? 뭔가 막 영화 가운데 막핵 전쟁으로 인한 멸망, 외계인 침공, 혹성 탈출, 막 인간의 이 인간 종에 대한 멸망이 뭔가 이런 그 소재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결국에 왜 소재로 쓰이냐? 사람들이 그만큼 이거를 관심 있어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컨슘, 이걸 소비하잖아요. 이런 스토리를 더 하고 또뭐 외계인 침공, 환경 파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종말 이야기 나오죠. 뭐 설국열차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떤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이제 나왔던 어떤 종말에 대한 또 이야기예요. 그게 또 많은 스토리의 소재로 쓰입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또 우리가 이 종말 이야기를 또 듣기도 하고 음모론도 많이 듣잖아요. 이거 관련된 음모론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가장 그 음모론은 뭐였냐면 2012년에 마야 캘린더의 마지막 날이라 그래가지고 볼리비아는 뭐 이런 거 있었나 마야 캘린더 그때 종말이 마야 캘린더의 2012년 12월 21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이 마야가 엄청 오래전부터 그 달력의 그 선두주자였고 걔네들이 만들어놓은 달력 시스템의 끝이 2012년이라 이래가지고 이때 종말이 올 거다. 저는 막 이게 막 그랬었죠. 그래서 웃긴 스토리 이거 본문 나가기 전에 이거는 그냥 넉담인데 제가 그날 크리스마스잖아요. 12월 21일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고3 때 고2 때 이야기예요. 친구 집에서 지냈는데 크리스마스 2022 12월 21일이 곧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은근 궁금한 거예요. 이걸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하는데 보통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기프트를 선물들을 훨씬 전에 사놓거든요. 그러니까 한한달 전부터 이제 그 트리 아래다가 쌓아놓고 막 이런데 이날에 왔어요. 12월 21일에 와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안온 거예요. 안 일어나.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12월 21일 날 그럼 쇼핑몰이나 가자 갔는데 그 전날에도 쇼핑몰을 저희가 갔었는데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21일에 아침에 사람들이 줄이 그 쇼핑몰 앞에 엄청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올줄 알고 선물을 안 사놨다 이거야. 그러니까 딱 지날 날짜 지나니까 이제 뭐야? 빨리 사야 돼.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다가 선물 놔야 되니까.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는 걸 보고 와. 근데 그게 아닌지도 몰라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막 그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뭐 저희가 이걸 또 종말 소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많이 쓰이고 막 에스겔서 쓰이고 다니엘서 쓰이고 하면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 숫자 666 막 해가지고 저희가 막 이게 영화로도 굉장히 많은 소재로 쓰이죠. 특히 지금 현재 막 드러나고 있는 모든 음모론은 거의 다 요한계시록과 관련이 되어 있을 정도로 666 막 이런 많은 소재들이 어떤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보여줬던 어떤 숫자적으로 표현한 것이나 어떤 환상적으로 표현한 것들을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서 이제 많이 보이고 있는 것들이 이런 종말의 소재로 쓰이는 음모론들인데요. 이런 종말론으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것이 종말론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런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4만 4천 명 얘기가 거기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안 됐을 때 뭐라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이 이제 우리는 되면 이제 하늘나라 그때가 온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교회에서 14만 4 자기 신천지 교회에 14만 4천 채우려고 막 전도했던. 근데 알려드릴까 빠르게 성장해가지고 걔네들이 30만 명이 넘은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넘었어. 근데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하느냐? 아 전도를 더 많이 해서 포인트를 많이 쌓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웃기죠? 근데 걔네 진짜로 믿어요. 그래서 전도를 죽을뚱말뚱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지 진짜 리터럴 그 숫자는 아닙니다. 이것만 깔고 그냥 갑시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읽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이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종말론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오늘 좀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무지로 넘기기에는 다른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으니 네, 꼭 알고 넘어가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으세요? 이건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다시 올 것이고 결국에 그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시간대가 올 것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말 엔드타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엔드타임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시각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셔서 예수님이 저 누가복음을 통해서 너네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할 시각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롯의 철을 기억해라 이겁니다. 자 오늘 그것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어떤 얘기 했습니까? 롯이 천사들을 집으로 모셔서 접대할 때에 이 패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롯이 말리려고 하죠. 그래서 천사를 구하려고 천사들을 지키려고 롯이 말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들었던 게 이거예요. 정말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결국에 롯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봤는데 결국에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셨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섭리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것 자체가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짧지만 강렬한 본문을 통해서 그 다음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성경 구절 외우셨습니다. 아멘. 근데 왜 물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어떠한 맥락에서 왜 갑자기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짧은 한 구절을 강조하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그 성경의 절을 매길 때
누가가 이 절을 매긴 게 아니에요. 숫자를 이해하시죠? 이거는 그 숫자의 절이 막 몇 절 몇 절 이거는 장절이 나뉘어진 거는 500년 뒤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서신이었어요. 그냥 복음서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읽을 때 그냥 몇 장 몇 절 32절이 요새철을 기억하다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 어떤 맥락에서 이 요새철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나왔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조금 뒤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는가? 20절로 돌아가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와 아멘. 자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이요 언제 얘기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종말이 언제 오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와중에 나온 말이에요. 이게 종말이 언젠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상과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공간이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자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는 말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궁금해하는 그 때가 언젠지 시간을 시간과 공간이 언젠지 궁금해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가 바라는 종말이 되어야 되고 그 맥락 가운데 너희한테 중요한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 롯의 절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시면서 여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비유 중 하나로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롯의 철을 기억하라의 조금 전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때 보면 롯의 때와 같다. 언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그죠? 종말이 오는 때가 이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런데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는 롯의 때와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 날을 알지 못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무도 그 날을 알지 못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주변 사람들이 뭘 궁금해요? 그 종말이 언젠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때를 궁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걸 알려고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난 때는 어떤 때다? 아무도 모를 때다. 그러나 너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렵죠. 다시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때가 언젠지는 상관이 없고 다만 그 날이 올 때를 나를 준비시켜 갈 것이다. 무엇이?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종말의 때를 궁금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사고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죠? 종말론적 사고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어떻게 경고하는 거예요? 롯의 처를 기억해라. 롯의 처가 이 사고관을 갖고 있지 못했다 이 말이죠. 쉽게 풀어보고 얘기하자면 나는 다시 온다. 다시 오는데 그 언제 오느냐가 우리의 포커스가 되면 안 된다.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게 될 텐데 그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당장 오늘이라도 내가 돌아올 것을 알면서 알 것을 돌아올 것을 인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당장 내일 올 듯이 내일 예수님의 때가 올 듯이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성도님 이 말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이제 롯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롯의 처한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절에 19장에 12절부터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롯 천사들이 문을 다 닫고 그 사람들을 다 눈을 멀게 만든 다음에 이제 롯을 지키고 난 다음이죠. 이제 그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무슨 소리예요? 너의 가족들을 내가 구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롯이 그의 딸들과 그 딸들의 약혼한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요. 근데 사위들이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제가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사위들이 따지고 보면 장인어른의 말을 그죠? 뭣도 안 듣는 거잖아요. 그 이게 뭐 그냥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만이 그런 건지 외국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 롯이 가족에서도 영적 권위가 세워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가정 안에 롯의 가정 안에 이 롯을 따르고 롯의 말이 절대 아브라함의 말은 절대적이었거든요. 근데 롯은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어떤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어떤 영적 권위로서가 영적 권위가 그 가정 안에 세워지지 못했구나. 근데 이게 슬픈 거는 많은 아버지들이 가정 가운데에 영적 권위를 세우지 못하는 게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은 그거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 세운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그 영적 권위를 세워야 그 가정이 정말 탄탄하고 진하게 지내되는데 많은 가정 가운데에 이런 부분들을 세워지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딸들도 뭐 그렇게 뭐 믿었겠어요. 딸에게는 딱 따랐겠죠. 그래도 아빠니까. 그리고 일단 이 사위들은 소돔에서 만난 사위들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말과 롯이 막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합니다. 아, 만약에 내 자녀가 정말 비기독교인을 데려와서 이제 뭐 살겠다고 그러면 아 정말 힘들겠다. 아버지로서도 이 영적 권위를 이끄는서도 아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14절에 이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을 우리는 보는데요. 여러분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롯이 지체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천사들이 나가라 멸망이 임할 거다 멸망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롯은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사실 알아요. 아는데 못해요. 아는데 지체해요. 그런데요 결국 이들을 누가 끌고 나옵니까? 그 천사들이 끌고 나와요. 지체하고 있는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두 딸을 누가 끌고 나와요? 천사들이 끌고 나와요.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는 사건으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롯이 자신의 구원에 의해서 기여를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결국 이 사건에도. 그러니까 롯이 그 성밖 애들 끌고 성밖으로 나갔다면 내가 끌고 나왔잖아. 봐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결국에는 뭐예요? 성경은 뭐를 얘기해요? 롯도 지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구한 건 천사예요. 하나님이 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원에 기여를 할 바가 전혀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이 되신다. 내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날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비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롯도 이거를 감사하게 여겼을 거예요. 아마 이 사건이 다 터지고 나서 아 만약에 내가 그 지체한 동안에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근데 이제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 아 천사가 나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거구나 깨달았겠죠. 천사들은 롯에게 이것을 신신당부합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의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그러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멸망을 앞둔 롯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소돔을 떠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세상 안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돌아보지 말라. 떠나라. 그리고 돌아보지 말아라. 떠났는데도 중요한 건 뭐예요?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고 떠났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여러분 엔드 타임. 자, 이 종말을 살아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무섭고 막연히 뭐 두려운 단어처럼 들릴 수는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엔드타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누구나 끝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믿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다 새 옷을 입고 새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엔드타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세상을 떠난 자들. 두 번째, 돌아보지 않는 자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건 좀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종말론을 믿는 것과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시 종말론을 믿는 것과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에스카톨로지를 믿는 것과 에스카톨로지컬하게 살아가는 게 다른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 전제 조건을 두셨어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인자가 오는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과 같이 올 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게 예수님만 얘기한 게 아니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여 뭐와 같이 온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뭐와 같이 온다? 도둑같이 오리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세계가 결국에 멸망하는 이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정말 물질세계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영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물질은 끝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의 날이 뭐와 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에는 너에게 얘기해 줄 게 없다. 근데 무슨 소리예요? 형제들이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오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날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알려고 해요? 언제 오지 그때? 저는 이야기까지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야 요한계시록에 어떤 그 이상한 그 생물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생명체 얘기하는데 그게 요즘 날에 보면 요즘 날에 헬리콥터가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그러면서 야 헬리콥터 그 내가 볼 땐 요한이 지금 요즘 날에 헬리콥터를 봤을 거야.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그러면서 안 들어봤어. 이게 정말 재밌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러면서 야 그러니까 요한 그때 그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의 헬리콥터가 뭔지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요즘 날 그 자신이 알던 그렇게 설명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으로 뭘 유추하고자 하냐면 아마 곧 올 거야. 헬리콥터가 있는 때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누군가가 이날 종말이 옵니다 말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거짓 교사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날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종말론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때가 오는데 우리는 종말론을 그냥 막연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를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성경은 그때가 언젠지 궁금해하지 말아라. 왜 이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종말론적인 사고관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엔드타임은 실제로 옵니다 여러분. 아멘. 그 엔드타임의 주체는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해석으로도 언제 그 종말이 올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미성교회 옛날에 제가 태어났을 쯤에 2000년이 오면 밀레니엄 새로운 밀레니엄이 되면 2000년 1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된다? 종말이 온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때는 저는 6살이라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셨대. 이런 말이 있었대. 그러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해가지고 막 그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딱 되고 나니까 여전히 해는 뜨네. 근데 왜 이런 오류가 일어납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저는 이거 좀 편협한 생각이 같기도 하지만 왜 알려고 할까? 혹시 그날 알면 그날 준비해가지고 그 전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그 심판의 날 전날에 회개해가지고 천국 티켓 얻으려는 건 아닐까 하는 막 괘씸한 마음도 들더라고 제가. 근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후서에서 이 날이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임신한 여자를 비유를 듭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이게 확 와닿는 게요. 여러분 임신을 하면요 언제 태어날지 모르죠. 그죠? 근데요 뭘 알아요? 그 시기가 임박했을 때는 알아요. 그러니까 임신하면요 그 시기가 임박했을 때는 알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임박했을 때를 준비하거든요.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뭐 하냐면요 짐을 싸놔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아, 이 비유가 너무 정확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진짜 우리가 임신의 때가 임박한 것 같이 그때 우리가 뭐 해요? 그 짐을 싸는 그 언제든지 우리 갈 수 있도록 가방을 싸잖아요. 저는 이 가방을 싸는 것도 다이리 할 때 처음 알았어요. 그럼 뭐 그런 거 있구나. 남편들은 다 겪어봐야 알잖아요. 아 이런 게 있구나. 2주 전부터 이때쯤 나온다. 2주 전부터 이제 집 가방에다 다 싸놓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그걸 뭐예요? 언제든지 그날 있을 때는 갈 수 있도록 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 이때는 진짜 언제 그날이 와도 그 애가 태어날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매 하루하루라는 거예요. 결국에.
자, 다시 그러면 종말론적 사고관으로 살아가는, 종말론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때를 알려고 그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언제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오시겠구나 라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충실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충실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결국에 어떤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사인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사고 체계가 종말론적으로 바뀌어요. 그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구나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는 구절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누구한테 아세요? 누구한테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스피노자가 했다고 믿더라고요. 스피노자가 한 말은 맞지만 스피노자도 이걸 인용한 겁니다. 어디에서 인용했냐? 마틴 루터의 비문에 적혀 있습니다. 종교개혁 지도자의 마틴 루터의 비문에 적혀 있는데, 이 비문에 오늘 당장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는 날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뭐예요? 종말론적 사고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딱 벽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Perhaps today. 아마도 오늘.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 말이 딱 두 글자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사무실을 열고 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사무실 열고 들어올 때마다 아, 오늘 오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저걸 써놨다.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그게 너무, 근데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오실 마라나타를 바라면서 사는 게 아니고 결국 심지어 어느 마음까지 있냐면 오늘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 내일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다이리가 결혼하는 거는 보고 가고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나약함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시 롯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롯의 처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9장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다. 이 이야기도 좀 그 중간에 좀 이야기가 빈 게 있는데 롯도 정말 웃깁니다. 저 산으로 도망가려 했는데 하나님한테 막 짜증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산까지 도망갑니까? 너무 멀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제가 저기 있는 성읍까지만, 거기도 소돔에 속해 있는 곳인데 성읍까지만 갈게요. 그러니까 소알이라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셔서 그래 거기까지만 들어가도 내가 너는 구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소알에 들어갑니다. 롯이 산으로 가라 했는데 굳이 왜 소알로 들어가? 산으로 가야지. 아무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이제 돋습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더라.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요 단순히 그냥 아 안타깝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롯의 아내는요 이 종말이 임했을 때 종말론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두 가지를 못한 거예요. 첫 번째 떠나라. 떠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못한 거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명을 이행하지 못한 거죠. 앞으로 올 종말과 임박한 종말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지금 이 땅에 남겨질 것, 결국에 소멸할 이 물질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롯의 아내를 조명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롯의 아내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서 의롭게 여겨져서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옮겨짐을 받았지만 여전히 롯의 아내에게는 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처음 본문에서부터 얘기한 것이 이러한 롯의 아내의 상태를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세상 가운데에
살면서 그것에 대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구별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구별되었는데 구별된 나 자신이 아직도 세상 것을 바라면서 저것이 좋았는데 저때가 좋았는데 라고 바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말이 정말로 실제로 임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롯의 아내는 여전히 그 미련을 둔 상태를 보라 이겁니다. 아, 제가 이거를 쓰는데 굉장히 그 사실 이 종말에 대한 그것이 30분 만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 하루 종일 그 관련된 걸 리서치하다가 막 이렇게 이거 필요하겠다, 이거 필요하겠다, 저거 필요하겠다. 근데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럼 좀 줄여야지, 빼야지 하는데 정말 지금 딱 그 한 포커스만 지금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말론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야겠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베드로 후서가 중요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베드로 후서가 중요한데요.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쓰여진 그리스도인들로 쓰여진 서신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 후서가 왜 쓰여졌냐면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다 가짜다. 이날에 베드로가 거의 죽기 직전이라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이 나오면서 야, 쟤네들 바울,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다 가짜다. 그리고 예수님이 뭔 재림하냐,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다라면서 거짓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반박하기 위해서 종말이 있다라고 쓰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가 써여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종말론 깊게 공부하시려면 베드로 후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근데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의로운 심령이 롯이 의로웠는데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것도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좀 이어지시죠. 근데 이 롯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2장에 세 가지의 이 종말, 이제 천사 그 천사들의 종말,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종말, 그리고 이 그 롯의 종말,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3장에 나가서 베드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구절이 이겁니다. 12절에. 자, 이거 읽기 전에 이겁니다. 자, 종말에 대해서 쭈쭈쭈 이야기합니다. 종말은 정말로 있다. 예수님 정말 재림한다. 그거를 1, 2장에 가서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에 너네들은 어떻게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아멘. 여러분, 주의 날이 임하기를 알고 바라보며 살아라 이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당장 내일, 이걸 사모하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올 것처럼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 날이 오면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이 물질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겠지만 우리는 롯이 인치심을 받아 목숨을 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이 임하면 우리는 그 땅 가운데에 옮겨질 것이다. 그 종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관점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임을 보여준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좀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끝내야 할까?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경제적, 문화적 도시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최고급 패션을 구가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남들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게 살아가고 있는 뭐 뉴욕의 맨해튼, 프랑스의 파리, 네, 서울의 강남,
아시아의 홍콩 뭐 이런 도시입니다. 제가 볼 때 송도도 그의 부류에 속할까? 속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소돔에서 하는 그 사람들은요, 어느 때처럼 일어나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려 했었을 겁니다. 서울이라면 밤새 파티하면서 잠들었었겠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해장, 오늘 아침에 좀 일어나서 해장국이나 먹고 아침에 출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일찍 일어난 사람들은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에서 그죠? 간단한 커피와 샌드위치로 아침을 때우고 조간신문을 읽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버스에 출근하는 길에 뭐 쓸데없는 유튜브 쇼츠를 돌려가며 뭐 저는 아침에 이제 뉴스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뜬 뉴스가 뭐 있나 뭐 그런 뉴스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더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아 내가 오늘 운동해가지고 오늘 좀 하루가 개운하겠다 하면서 살아갔겠죠. 이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이 바라던 그 하루를 바라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날이 도래합니다.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멸망을 피했다고는 얘기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본 나머지 소금 기둥이 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번에 얘기했죠. 심판과 구원의 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날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면 이 죄 많고 거짓투성이인 이 세상은요, 애초에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고 그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우리가 정착할 곳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길은 뭐예요? 이방인이고 나그네처럼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가장 중요한 거였잖아요. 근데 소돔은 롯과 그의 아내는 가장 무엇이었냐면 나그네와 자신이 정말 있어야 할 그곳을 바라보지 못한 채로 이 물질 세상의 것이 전부다라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이 큰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종말은 옵니다. 그렇지만 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사고체계의 변화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열처녀 비유가 생각나십니까? 열처녀가 램프를 들고요 신랑을 기다려요. 근데 다섯 처녀의 램프에는 기름을 준비해서요 신랑의 혼인잔치에 때가 있을 때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근데 나머지 다섯 처녀는 램프는 있지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중요한 거 뭐냐면 램프를 들고 있었단 사실만으로 신랑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램프를 들고 있었던 모든 열처녀 모두가 구원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은 그 언제 오실 때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섯은 여전히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돌아올 것 같이, 신랑이 돌아올 것 같이 돌아올 마음으로 항상 그 램프에 기름을 채워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나머지 다섯 도선을 생각해봤어요. 과연 이들이 처음부터 기름을 안 채웠을까? 채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는데 안 오시는 것에 실망이 되는 거야. 나는 그토록 기다렸는데 실망이 돼. 그래서 결국 낙담하고 낙심하여서 항상 채우던 그 램프에 더 이상 그 기름을 더 이상 안 채우게 되는 거죠. 아, 내일도 안 왔는데 내일 모레도 안 오시겠지. 내일 모레도 안 왔는데 3일 뒤에는 안 오시겠지. 일주일 동안 안 왔는데 한 달 뒤에는 안 오시겠지. 한 달 뒤에는 안 왔는데 1년 뒤에도 안 오시겠지. 그러면서 뭘 끊어요? 기름의 공급을 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다섯 처녀, 기름을 채웠던 다섯 처녀는 종말론적으로 살아간 거예요. 종말론적인 사고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종말론적인 사고관으로 사는 것의 가장 큰 두 가지 기준은 무엇이냐? 그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 지금 있는 세상의 것을 떠나고 세상에 내가 익숙하던 모든 습관들을 버려버리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한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모든 우리 헤이븐 성도님들의 10년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우리 모든 사고체계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내가 오늘을 당장 오늘에 집중하여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하고, 오늘 하나님이 당장 내일 지금 한 시간 뒤에 오실 것과 같이 나의 몸을 기름을 채우고 내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여, 그 놀라운 얼굴 보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신 살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